20일 만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을 다녀온 20대 여성으로 제주도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주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성동 기자, 오늘 제주에서 다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 A씨는 주소지가 경기도인 20대 여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스페인을 방문했다.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이튿날 오후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21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이틀 뒤인 어제 오전 11시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19일에 제주에 들어왔으면은 일주일 가까이 제주에 있었던 건데 일단 접촉자 확인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방문 장소나 접촉자는 파악이 됐나요? 네, 제주도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김포에서 티웨이 항공편을 타고 오후 2시쯤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지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지냈는데요. 지난 22일에는 빨래방과 편의점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택시기사와 편의점 직원 등 5명을 자가격리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확인한 동선의 CCTV를 통해 A씨가 마스크를 대체로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추가 조사를 통해 세부 동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 기자,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와 함께 확산세가 좀 두드러진 국가인데 최근에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스페인은 오늘까지 확진자가 3만 3천 명을 넘었는데요. 제주도는 바이러스 전파 뒤에 통상 5일이 지나서 증상이 발현된다는 점에 밀어 A씨가 스페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뒤 지난 19일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씨는 그보다 하루 전인 18일에 입국했기 때문에 특별 입국 절차를 밟지 않았고 입국 당시에도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유럽을 다녀온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22일에서부터야 시작돼서 A씨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동안 제주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없어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보건당국도 제주도도 다행이다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는 지난 4일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앞선 도내 확진자 4명도 모두 완치돼서 퇴원했고요. 확진자와 접촉자들도 모두 격리가 해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치료 중인 확진자가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는데 하루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병원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